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구원하실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소경이 앞을 보게 하며 억누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기쁨의 날입니다. 모두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합니다.